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제로정당 대표 이정입니다. 지금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놀라워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이곳 유성기업에서 있었던 살인미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살인미수 범죄자들이 구속되지도 않고 풀려났다는 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것이 21세기 한국 사회가 맞는지 하는 말씀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다운 대화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이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도 단 한마디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끝나자마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나누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로 돌아간 것인지 귀가 의심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측이 현대자동차에 압력과 사주를 받고 2009년에 이미 합의했던 주간 이교대제를 시행하지 않기 위해서 미루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이 문서 증거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사내 하청조차도 책임지지 않는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직장 폐쇄를 공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측과 함께 실행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 보수 언론 역시 자동차 생산업체들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연봉 7천만 원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난 여러분들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싸움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언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눈에 확인되지 않을지 모르나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 언론에 의해서 완전히 뒤틀려지고 그리고 감추어졌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꼭 이기셔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버티고 이겨나가야만 지금 이 왜곡된 사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고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홍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경빈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들으셨지요? 많은 시민들께서 김치를 담가주고 그리고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면서 50여 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노동법조차도 무시하는 사측, 그리고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서 밤에 잠든 자자는 그것조차 안 된다고 막아나서는 현대차와 유선기업 사측, 그 부당함이 이미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한참 벌이고 있습니다. 곧 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국회에서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공격적인 직장 폐쇄가 오히려 합법으로 위장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안으로 제기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싸움이 첫 고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싸워왔던 힘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선기업 노동자들 여러분께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다들 다친 데 없으시고 또 분명히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시고 기운차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유선기업 여러분들께서 조합원들께서 해오신 성과가 이제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밀어붙이기도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까지도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약속된 주간 2교대제 밤에 잠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이제 느끼고 계시고 또 함께 행동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말 한마디 못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같이 몸으로 움직여주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노동당 또 다른 정당들까지 다 함께 힘을 합치고 또 무엇보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나로 모여 계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옳은 일을 해왔고 또 최대한 참으면서 해오셨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런 전근대적인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데 공감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공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산서에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강력히 항의를 해서 가족분들은 일단 먼저 지금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전환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저희가 의논을 하게 될 거고요. 약간 중심적인 문제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거 확실히 공유해둘 거고요. 함께 진전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7천만 원짜리 주정 노동자들입니다. 밥도 못 먹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